91통 큰 통독 34일차 가이드 내용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역대하 1장에서 9장 말씀입니다. 역대하는 솔로몬과 역대 유다의 왕들에 대한 책이다. 본서는 남북 왕조를 모두 취급하고 있는 열왕기서와는 달리 솔로몬과 유다의 여러 왕들에 대한 모습들과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까지의 역사를 종교사적인 측면에서 기록하고 있다. 지혜를 구함. 솔로몬의 부귀영화 1장.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다음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지혜는 물론 부와 재물과 영화까지도 주신다. 솔로몬은 군사적으로 강해지고 경제적으로 번성한다. 성전 건축 준비. 두로 왕의 도움 2장.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 일꾼들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맞는 일을 분담시키고 두로 왕 후람에게 자재와 각종 기능을 가진 자들을 보내주도록 도움을 청한다. 성전 건축 3장.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성전을 세운다. 그곳은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고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곳이며 여부스 사람 오른 안의 타작 마당이었던 곳이다. 성전 앞에는 야긴 그가 세우다과 보아스 그의 힘으로 불리는 두 기둥을 세웠다. 성전 비품 4장. 성전 건축에 있어서 성소와 지성소 같은 외형적인 공사도 중요했지만 예전에 직접 사용되는 성전 기구를 제작하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주로 성전 밖에서 사용되는 기구들은 노스로 만들어진 반면 안의 기구들은 전부 금으로 만들어졌다. 법궤를 옮김 5장. 성전이 완성되자 솔로몬은 법궤를 다윗성에서 메어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안에 가득하였다. 성전 봉헌. 봉헌 기도 6장 7장. 솔로몬은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였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물을 살랐고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에 백성들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재물을 드렸으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언약을 상기시키신다. 솔로몬의 업적 8장.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후 솔로몬은 성읍들을 다시 건축하고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 성전을 관리하도록 한다. 스바 여왕의 방문. 왕국 번영. 솔로몬의 죽음 9장.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스바의 여왕이 시험을 보려고 찾아왔다.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를 친히 목격하고 감탄하며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솔로몬의 왕국은 번성에 나갔다. 솔로몬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죽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혔다. 오늘의 통독 묵상입니다. 역대기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관점에서 기록한 남유다 중심의 역사입니다. 역대기 저자에게는 다윗 왕조와 성전 간의 관련성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나라를 회복하는 단계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열왕기는 왕권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지만 역대기는 다윗 왕조에 훨씬 많이 집중합니다. 역대기에서는 열왕기서와는 달리 이스라엘 나라의 정통성을 남방 유다에게 두고 다윗왕과 그의 후손들 그리고 성전과 예배 중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에게는 다윗 왕조와 성전 간의 관련성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나라를 회복하는 단계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역대기에서 솔로몬의 생애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생애입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천 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린 것은 당시 노재단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고 본전의 가장 안쪽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합니다. 7년에 걸친 성전 건축 후에 솔로몬은 성전 낙성식을 거행하고 회중을 향하여 다윗 언약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지라도 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성전으로 돌아와 죄를 자복하고 간구하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혹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복을 받게 되리라는 말씀이 다윗 언약을 지나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기도의 내용의 중심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는 지성소와 성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하루를 살기 위한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요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여기까지 91동 큰 통독 가이드 34일차 가이드 내용이었습니다.